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신민정 목사님.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 이제 어제 2시 40분에 네. 목사가 되셨습니다. 아,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직 24시간이 안 돼. 아직 따끈따끈한.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저 어제 우리 신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뒤에 좀 멀찌감치 네. 서 찍었는데 그래도 제 얼굴이 더 크더군요. 현저히 크더군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네. 아이고. 제가 그동안 카이로스 하면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소리를 냈잖아요. 네. 그 저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네. 저를 돌아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 닮아가려면은 다시 태어나도 못할 거예요. 네. 죄를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그만큼 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정말이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이렇게 또 우리 아이고. 함께 네. 합류하셔가지고 우리 평화운동 또 기독교 바로 세우기 운동에 함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6월 4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3시에 우리 신민정 목사님 부임 예배 를 할 예정인데 김용민 TV로 네. 또 실황을 내보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네. 예. 보통 부목사는 그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소개하고 이제 부임하거든요. 박수 한번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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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임 예배를 따로 이제 교우분들이랑 목사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우리 한문덕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안 할 수 없지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없어요. 부자를 뗐어요. 행정적으로야 뭐 부목사라고 하겠지만은. 나 저희는 뭐 동역하는 기분으로 함께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합동 쪽에서는 동사 목사라고 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 후임 담임 목사와 현 담임 목사, 곧 은퇴할 담임 목사가 함께 사역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후임 목사님을 동사 목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사가 다른 의미로 제가 잠시 헷갈려가지고 살벌한 이름이다 했는데 예. 얼어죽을 목사 한참 생각했는데 그 동사가 그 동사 예. 그래서 우리 네. 우리 신 목사님과는 동역하는 심정으로 함께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목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6월 4일에 많이 와달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서 우리 라이브로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그 목사님 대신 좀 소감이 어떠신지 그렇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 되면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예. 운전하다가 네. 성직이나 또 창문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졌다, 뭐 목회자들 실망이다라는 소리가 많지만 사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내내 그리고 이제 목회하겠다고 결심하고 공부하는 내내 좋은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고민하던 시기에 만났던 좋은 선배처럼 그리고 이제 흔들리던 시기에 만났던 좋은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처럼 저도 누군가의 신앙 여정에서 좀 도움이 되고 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저 지금까지 저희가 그 신민정 목사님을 제 곁에서 봤을 때 네.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이 어떤 사회적 불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억압받는 그런 대화 주제가 나오면 우리 저 목사님 눈빛이 달라지십니다. 그 달라지는 눈빛을 여러 번 보고 아 이분은 진짜 제 옛사람이 나오네요. 아,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본인이 그런 약자로서 살아왔고 또 노동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현실이 그야말로 비디오처럼 예. FHD 비디오처럼 재생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네, 제가 그 했던 그 경험들을 이제 뭐 같은 경험을 했다고 다 좋은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고 이제 그 세대가 됐을 때 확실하게 바꾸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우리 신민정 목사님 과거 그 일화를 좀 종종 들려주셨는데 난 그게 가장 머리에 남아요. 그 어떤 옷가게인가 신발 가게인가 거기서 스포츠 브랜드 네네. 노동자들끼리 영업 노동자들끼리 네. 그냥 서로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호객 행위를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손님을 끌어들이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상대는 돈을 못 벌고 약체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 그러면 통상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급급한데 이 약자들끼리 싸움 붙이는구나라고 이 구조를 읽으시는 거야.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목사가 돼도 빨리 됐어야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뭐 그렇게 싸움 붙이는 게 제가 겪었던 회사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계속 겪으니까 내 문제도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구조의 문제구나.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아, 너무 귀한 분이시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그리고 지난주에 종교 중독 회복 강좌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찾아가는 종교 중독 출장 서비스. 네,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예, 저희가 출장해서 찾아가는 종교 중독 강좌를 하니까 네. 일단 포스터를 보시고 이거 돈 얼마 내야 돼? 이 강사진 네 명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료가 있지 않나? 전액 무료입니다. 저희가 지난 이번 달이죠 5월부터 찾아가는 종교 중독 회복 강좌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좀 우리 지역에서도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투어식으로 찾아가는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경기도 일산에 호산나 교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도움을 받으시고 예, 정말로 좋은 시간을 예, 갖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웹포스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정강훈과 같은 또 세습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또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네. 또 가스라이팅 이런 것을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부분을 예방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저희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아래 번호랑 저희 그 문의 연락처가 있거든요. 6406-0507 저희 예. 평화나무 전화번호거든요. 예. 02-6406-0507로 예.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저 귀한 국내 탑 예. 강사진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 진짜 저 네 분이면 끝나요, 사실 뭐. 예. 목사님 수도권 아니어도 가십니까? 예, 전국 제주도도 저희가 예 해외까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제주도가 해외죠. 제주도까지 네. 저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가서 강좌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저희가 할 때마다 매번 뭐 JMS 신천지 그리고 교회 피의자 분들이 한두 분씩 꼭 오세요. 집단으로 오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단 관련해서는 조인돈 목사님, 성문제 관련해서는 정혜 목사님 그리고 또 그 밖에 종교 피해나 정강훈 가족 중에 정강훈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한테 또 상담을 받고 도움도 드리고 있거든요. 매뉴얼을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네. 예.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예. 또 도와드립니다. 또 한번 강연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또 소통하면서 예.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그러니까 예. 예,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평화나무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예.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작년 9월부터 예. 지금까지 정말로 예. 저희가 뭐 오픈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단 사이비 피해자분들하고 교회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정말 조목조목 날 것 그대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케어해드립니다. 예, 지응답 시간도 있고 전부 저희가 익명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다 케어해드려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움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또 이제 회를 네. 더해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네. 됩니다. 강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욕을 해줘야 이게 그 안 걸리는지 소송에 안 휘말리는지까지 아마 다섯 번째 예. 강사로 그 내용 우리 목사님을 초빙해야 정확하게 제가 욕을 한 욕을 한 500까지 뱃놈으로 한 50개 이렇게 엄선해서 예. 예. 언제든 신청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예. 위해서 평안나무가 특별히 마련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강좌입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우리 네 분께 네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네 분 때문에 에 좀 네. 더딘 듯해도 결국 진보하게 돼 있다 아 믿습니다. 네. 예. 또 이분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모처럼 저희가 네. 미스터리를 한번 좀 네.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께서 또 전광훈 씨와 함께 또 어울리셨다가 봉변을 당하시고 다시 또 사과를 했던 사건이 왜 있었어요. 왜 이래 양반은. 그 비슷한 패턴이 많아요. 예. 네. 지난 이제 22대 총선이 되는 4월이죠. 네. 이제 10개월 딱 남긴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그 국민의힘 당사 옆에다가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그 이영훈 목사가 갔거든요. 근데 일단 정광훈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국민의힘 데리고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불가능하다. 맨날 하는 레파토리죠. 그래서 우리 정당은 이념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입혀진 정당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통일당 이제 개소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는 이제 지난 75년 동안 우파 정당을 맹목적으로 기독교는 무조건 다 찍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이 자기 당의 대통령인 박근혜를 탄핵했다. 예. 그래도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번 광화문에서 세력 전체가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당대표 선거할 때도 총력을 다했는데 김기현 장로가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다. 예.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의 영향으로 당에 들어온 사람 전수조사에서 다 내쫓았다.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당신들 실력으로 200석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정광훈이. 그러면서 쟤들은 151석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런 XX들 데리고 무슨 예수한국 복음통일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요 없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정계 개편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리 쪽으로 데려올 사람 많다라고 하면서 세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을. 예,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좀 어떤 과일로 이제 네, 지금 현 생명이죠. 예, 과일이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데려올 사람 많다면서 김진표 장로, 정세균 집사. 이낙연 집사 등 그쪽 3분의 1이 우리 편이라고 예, 자기네 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유 그 정말 네. 어떤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 아, 정말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색깔을 흐린다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부 고발처럼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는 건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딱 이 세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서 족집게네요. 예. 그러면서 또 영락 없이 돈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돈이 또 필요하다, 많이 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300만 표를 얻으면 국가로부터 1년에 150억 나온다. 내년 4월 10일까지만 돈을 대면 150 나오니까 여러분 새우깡 사주. 150억이 나오는데 네, 나오니까 사줄 테니까 내년 4월 10일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나머지는 다 순서를 뒤로 밀어라 하면서 또 핸드폰 그 네, 번호 이동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자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참석을 한 것을 네. 이 정광훈 씨 측 유튜브 채널 이제 너아라 TV랑 신혜식 씨 저 신의 한수에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썸네일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요. 신의 한수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한다 라는 썸네일 제목을 단 거예요. 근데 이 썸네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용훈 목사가 이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 목사님을 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줄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월남 가족인데 네. 할아버지가 이제 북한 공산당을 대적하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월남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에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나라 망한다. 나라가 망하는데 공산주의 제일 먼저 공산주의로 인해 핍박받고 교통 겪는 게 교회가 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받게 될 것이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수 있다. 이 땅에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때 이 자유통일당이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사명을 갖고 세움받은 것에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서 공산당 마귀 때려잡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저 사실은 이제 유튜버들이 네. 제목을 좀 과장되게 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과장이 아니네. 네. 이거 누가 거의 봐도, 그대로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자유통일당 지지선언이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인데 응? 선봉장으로 세웠다고 더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좌파 주사파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좌경화돼 있다. 천만 크리스천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공산주의를 멸해야 된다. 십자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공산주의 주사파 때려잡고 복음 통일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야 한다. 공산주의가 뿌리 뽑히면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보면은 꼭 마치 전쟁에서 사령관이 얘기하는 그렇죠. 멘트를 쓰고요. 그렇지. 뉴라이트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승만 건국론 비슷하게 이승만 찬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개소식에 이용훈 목사만 참석한 게 아니라 장경동 목사도 갔고요. 뭐 정광훈 목사의 영원한 동반자 고영일 변호사도 있어요. 손원배 목사서부터 전 국방부 차관 이정민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정광훈 최측근들이 참석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 논란이 되죠. 예, 논란이 거세게 또 일었습니다. 그러자 저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21일 날 주일 설교에서 자유통일당 당사 개소식을 제가 모르고 들렸다. 아, 개소식인지 모르고. 모른 채 들렸다. 그래서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너무 시의적절한 연설을 하셨어요. 네. 이 한번 변명을 지지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우리 교회 소유였던 이전 굿피플 빌딩 8층 사무실을 얻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 시간에 기도해주러 갔는데 가보니까 정당 사무실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다. 갑자기 떠밀려 나가서 평소에 월남 가족으로 공산주의에 대해 갖고 있던 제 생각을 말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전혀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러면서 설령 사적인 자리라 해도 주의했어야 하는데 저의 부주의로 논란이 되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고 이 일로 인해 마음의 불편을 느꼈을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절대 이 같은 오해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 또 조심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이 사과 자체가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너무 핑계예요. 이건 사과라기보다는 핑계라고 느꼈어요. 이거는 네. 그 지금 참 이 논란에서 좀 피해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언발에도 오줌 누기 같은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미스터리 전문가로서. 예.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일로 정치권, 각종 언론도 제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절대 오해 없길 바라고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로 정치적인 일에 이용되거나 휘말리지 않도록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당 개소식인 걸 모르고 이영훈 목사님이 거길 가셔서 목사님 기도하러 가세요. 네. 어딘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라 아는 사람들이 있네 하고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 그걸? 예. 그러면 이거
이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이용훈 목사님의 여의도 순봉교회급 정도 되면 네. 비서가 있어요. 그렇죠. 비서 혼내셨습니까? 이거 비서가 잘못한 건데 비서 핑계가 될 수도 없어요. 또 그 현장에 갔을 때 개수신 거 알면 그냥 본인이 참여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알고도 거기 가서 축복기도 하고 축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갔느냐? 애시당초부터 이 간 의혹에 대해서 목적이 네. 있었다라고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지의 멘트가 아니라 뭔가 예, 왜냐 분명히 이 이영훈 목사도 알 겁니다. 자기가 여기 가가지고 축복기도 하거나 축사를 하면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슈화가 될 수 있을 여지를 이분이 그 정도의 감각이 없을 뿐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슨 의혹 제기가 있었냐면 네. 이 평화나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네. 22일 열린 제 이제 72차 정기총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대표총회장을 이제 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이 정광훈 씨가 네. 이 순복음 측 기하성 네. 교단에 있는 어떤 암흑의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네. 이영훈 목사의 대표총회장 연임에 힘을 보탰다는 의혹이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총회장직. 네. 교단 총회장직을 연임하는 가운데 예. 어떤 정광훈의 어떤 그 그림자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영훈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네. 당회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 그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 총회장을 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직접 이 여의도 측에 있는 그 기하성 교단 측에 있는 목회자한테 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와서 좀 우리도 좀 도와줘라 총선 때 그러면 이영훈 목사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를 직접 정광훈 씨의 전화를 직접 받으신 분은 평소 때 정광훈 씨와 일면식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전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두 번 와 있길래 세 번째 받아보니까 그 사람이 정광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이 일종의 딜을 하자는 거죠. 이영훈 목사 지금 지지도가 이번에 또 총회장 그 안 될지도 모른다.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서 50%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면 네. 우리도 니네 좀 도와주겠다. 일종의 이런 약간의 거래 비슷한 딜을 걸어왔다라는 전화를 직접 통화하신 분이 이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는 가운데서 가서 연설을 한 거면 모르고 간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 제기를 하신 거죠. 왜냐 내년 4월 선거 때까지는 이영훈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어야 정광훈 씨한테도 좋고 네. 이영훈 목사 본인한테도 좋다 이거를 노린 것이죠. 참 포만 나게 왜 이영훈 씨는 이렇게 미스터리는 전광훈하고 손잡을까? 뭐 약점 잡힌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그 뭐 전에 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는 뭐 자기가 청와대로부터 뭐 연락을 받아서 정광훈이를 돌려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받았다라고 이영훈이가 나한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그때 청와대 쪽에 확인해 봤어요. 우리 신민정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은 고모 대변인한테 연락했더니 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뭐 이 미스터리가 참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이 자체가 누가 봐도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이게 미스터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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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예, 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또 신천지에 관한 소식인데요. 대구시가 신천지에 천억 민사소송을 걸었었어요. 2020년에 그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 그때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폐쇄 명령을 받고도 6시간 동안 이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아주 크게 확산이 됐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관련해서 소송, 민사소송을 천억을 제기했는데 사실 재판부가 되게 어려운 이건 입증하기가 어렵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증거를 더 가져와라. 사실은 거의 패소 위기에 놓였었는데 예. 빨리 이
증거를 제출해라라고 했던 재판부가 입장을 바꿔서 입증할 시간을 좀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 4차 공판 시간을 좀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데 감염 관련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질병관리청 쪽에다 자료를 이 달라고 하는 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이걸 사안을 판단한 결과 이 신청서를 받아들여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정보를 제공하라라고 판결이 나면 이 관련한 내용과 대구시 신천지 명단 목록을 대조를 해서 이거 봐라. 이 대구시가 대구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신천지가 실제로 감염과 확산에 아주 크게 폐를 끼쳤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대구 지역은 다대오 지파죠. 예. 그렇죠. 네, 예, 이 지방 그 신천지는 그 열두 지파가 지방별로 있습니다. 네. 광주는 네. 베드로 지파죠. 예, 예. 예. 이 사실 질병관리청에 이 관련한 자료를 이제 받으려고 했던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질병관리청의 집단 감염 그 명단 역학조사 결과를 이제 달라고 이제 검찰 쪽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 이 기록을 내줄 수 없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우리 검찰은 그 관련한 기록을 내줄 수 없다라고 지금 버티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이 형사재판 관련해서 이런 문서 기록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의 신도를 명단을 은폐했다라는 관련한 사항도 입증할 수가 없었고 관련해서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라는 내용도 입증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법원이 이 대구시 쪽의 입장을 신청서를 받아들여서 질병관리청은 이 관련한 자료를 오픈해라 제공해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민사소송 천억이 걸린 민사소송에서 조금 이제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도대체 이 코로나 관련 형사 재판 기록에 대해서 검찰 측이 문서 제출에 협조를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 측이 법원이 명령을 네. 내려도 내줄 수 없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 법원이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질병관리청에 관련한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검찰이 이렇게 신천지를 보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그 명단 은폐와 관련 사항을 이제 대구시가 입증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관련해서 서울시도 비슷한 소송을 냈었는데 네. 패소했어요. 영매라 봐주고 있는 겁니까? 아유 뭐 정권 끝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신천지를 비호하는 데 있어서 건진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다 이런 설도 있었고 실제로 윤석열 덕으로 신천지가 큰 도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뭐 이만희가 우리에게 네, 그렇지. 도움을 준 윤석열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경선 때 도움을 줬다 이런 설이 있었고 네. 그 부분은 홍준표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네. 현 대구시장 홍준표도. 네. 그런데 예. 참 대구시장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신천지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십니다. 얼마 전에 또 신천지 10만 지표를 대구에서 열도록 그렇게 그렇죠. 또 허락을 했던 사람이 했었죠. 또 홍준표고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실제로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같이 막말을 삼기로 말을 거르지 않고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그 정도로 몸을 사리는 정도면 실제로 영향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가 분명히 그 뭐 윤석열 총장한테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된다. 네. 그리고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그 경선 때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식으로 의혹직을 했고 아,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 평화나무 공명성호감시단이 그래서 이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미 저희가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예, 신천지 이만희 씨를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경찰 그 검찰이 소환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평화나무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 검찰, 법원이 이제 이걸 그렇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예, 저희 평화나무 예, 열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네. 그 지난 일요일이었죠. 벙커원 교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외치다가 이제 법률 싸움에서 이제 지셨지만 그럼에도 계속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정태윤 집사님의 법률 비용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었어요. 네. 그런 것 동시에 또 명성교회 세습한 분께서 네.
이번 주에 그 이번 주는 아니고 네. 좀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아주 황당한 설교를 하셨어요. 네. 우리 교인들에게 그 다 그 좋은 일 하는데 그 뭐 굳이 돈을 다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교인들에게 네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네. 근데 나는 받는다 하더니 근데 이제 월급 말고 사례 말고 네. 이 설교 편당 30만 원씩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직접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비싸서 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도 있죠. 바울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례를 받고 돈을 챙기고 부자가 되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귀한 복음을 값없이 전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 할 때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찬양팀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역장 돈 내고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나셨습니다. 돈 내고 해야 돼. 여러분이 돈 받지 않고 하시는 것이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돈을 벌어도 그 일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께서 값없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여러분들도 저도 다 값없이 하는 일들을 훈련 삼아 꼭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사도들의 자세는 뭐냐면 훌륭한 연설가는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 우리는 아주 큰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저 바울을 봐라. 바울은 형편없는 가짜 사도니까 저 사람이 돈을 안 받는 거다라고 비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돈 받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저만 받아요? 언젠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례비로 주지 마시고 설교 횟수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번에 많이도 안 받습니다. 저 한 번에 30만 원만 받을게요. 그러면 저 한 달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저 조금 줘놓고 설교를 얼마나 시켜 먹는지 매주 10편의 설교를 만들어야 하고 써야 하고 갑자기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빨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주일에 10편이니까 네, 예. 저런 답답한 소식을 전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예. 누구보다 존경받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지금 나와 계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장통합교인들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존경하는 원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거론되는 분이세요. 서울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목사님 오십시오. 저 어제 목사 됐습니다. 아, 네. 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기 앞으로 이렇게 목사 되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은 네. 또 지금 뭐 얘기한 대로 일주일에 설교 10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부담되는 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목사님 오래전부터 사회정의 또 역사의식 중요하게 강조해 오셔서 교단 안에서도 되게 그 존경받는 원로로
말씀 제가 많이 전해 들었고요. 또 최초로 여성 장로를 세우기도 하셨어요, 목사님. 그리고 또 과거 군부독재 당시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전두환 때, 네. 전두환 때 하셨던 것으로 또 광주 관련해서도 네. 남들 다 입 닫고 있을 때 네. 아마 우리 그 보수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실 네. 뭐 예장통합이 옛날에는 진보와 보수가 건강하게 공존했던 네. 그런 교단이었는데 그런 굉장히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지성들이 또 우리 서울 안동교회로 네. 모였고 다녔어요. 네. 예. 그렇게 예. 쉽지 않은 목소리를 내셨는데 최근 이 윤석열 정부 1년에 붙이는 이 기독교 목회자 1000명 시국선언에 목사님도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목사님 모시고 오늘 교계 이야기와 또 시국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동교회 부임하실 때 안동인 줄 알고 원래 안국동 쪽인데 그래서 안동교회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예. 할아버지가 예.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분이었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안동교회 교인이었다가 예. 예, 해방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문이 돌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안동에도 안동교회가 있어요. 예. 근데 안동에도 있는 안동교회하고 예.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하고 창립 연대가 같아요. 또 게다가 1909년. 예.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셨고 우리 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정말 그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네. 그 목사님으로서 그동안 또 아주 훌륭한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이 명성교회 일 때문에 네. 지금 교단 전체가 사실 몸살을 앓고 있고 야 특히 우리 소속되신 서울노회에서 네. 네. 서울노회 목사님들이 또 뜻을 모아가지고 명성교회 총회 개최는 안 된다 이런 성명도 내고 말이죠. 네, 그랬어요. 예. 재고해 달라고 그랬죠. 네, 좀 원로로서 좀 그 심정이 어떠신지 좀 이런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왜 도대체 그 통합 교단에서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우선 하여튼 우리 총회 임원회가 네. 이번에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냈는데 네. 아직 답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세운 명분이 이제 화해와 네. 통합을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교회 세습 문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109회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납득이 안 가고 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화해와 통합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네. 화해와 통합을 이루려면 잘못을 그야말로 바로 잡은 다음에라야 가능한 건데 그대로 둬둔 채 화해와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더 분열만 가속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네. 막 일각에서는 이건 목회 세습이 아니다, 계승이다, 막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목회직 대물림 네. 뭐. 네. 예. 목사님께서는 대형 말장난이죠. 네, 말장난인데 네. 제가 찾아봤어요. 세습과 계승이 뭔가 다른 거야. 네. 세습은 일반적으로 권력이나 재산과 같은 그런 특정한 것을 네.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라고 한다면 계승은 네. 이제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네.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와 같은 이런 추상적인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계승인데 네. 명성교회의 경우는 분명히 이제 막대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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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800억?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잔고만 800억이지 300억. 그 이상 파악되지 않은 썼을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땅값만도 그 소유한 땅값만도 공시가로 1,600억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산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그것을 물려받겠다고 하는 그 아들, 그 가족들의 문제 이것은 마땅히 이제 비판받아야 할 일인데요. 결국 교회 세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적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은 결국 명성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사적인 집단이라고 그러고 따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따로 나가면 자기의 어떤 세력을 펼칠 장이 없으니까 교단에 붙어 있으려고 계속 이런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이 되게 온화하게 말씀하시지만 명성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엄청난 발언을 하셨어요. 사적 집단이다. 사적 집단. 네. 네. 아니 이제 목사님 가톨릭 교회의 그 신부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도 세습과 연관돼 있다면서요? 예. 그 기원후 4세기경부터 이미 교회에서 이 세습 문제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부들도 다 결혼하고 그런데 막대한 재산이 생기면서 그걸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관행들이 계속되니까 역사를 대충 훑어보면 결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도 이 세습이라는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가 봐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신부로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아, 영향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주변에 목사님이야 워낙 소신이 분명하시니까 뭐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은 그게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는 뭐 동기나 혹은 후배나 선배가 이제 우리 이제 명성교회가 문제되기 전에도 세습한 교회들이 있었죠.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예. 이제 문제는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명성교회처럼 뭐 비자금 문제가 터지고 재산이 막대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명성교회가에 몰려 있는 어떤 그 교계 안에서의 권력, 네 그렇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사실 막강하고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건데 명성교회의 자금을 받는 그 단체들이 많아요. 뭐 언론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걸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고 그야말로 그의 계승이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세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고 또 근본적으로 결국은 교회가 이런 세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성서적인 이제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교단의 목사들 특별히 그 104회 노회 때인가요? 총회 때 104회 총회 때 이 수습안을 통해서 명성교회 문제 해결할 때에 뭐 1200명 가운데서 뭐 900몇십 명이 찬송을 그 수습안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명성교회를 인정하는 그분들이 나는 세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 알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우선 세습이 뭐 그렇게 나쁜 거냐? 아니 그런 어떤 신학적인 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둘째는 지금 말한 대로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교단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 안에 이사들 가운데도 그런 영향을 받는 분들이 꽤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특별히 그 총대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볼 때에 그 수습안이
그렇게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사만한테 이렇게 많이 받으신 분들이 김사만이 물러나고 딴 사람이 오면은 이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기왕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질서를 그대로 물려받는 아들이 있어야 도움을 또 많이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세습에 지지 않는 사람들 또 있는 것이고 예. 아 사실 그 또 세습을 지지하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다 다른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예. 뭐 정당하게 예. 그 아들이 똑똑해서 예. 우리 교회 적합하다 예. 하고 생각해서 모시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예.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 꽤 있지만은 아무리 아들이 똑똑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교회 세습이라는 오해 아래 문제가 될 때에는 예. 결국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을 모시는 것이 정당한 절차죠. 그런데 법으로 그걸 금지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깨고 예. 한다는 것 자체가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김하나 목사 세습을 통해서 제 아는 지인 목사님들 중에도 세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 이분들이 아주 이를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예.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지금 세습이 되게 이슈화가 됐잖아요. 예. 그전까지는 막 세습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불법이고 나쁘고 그런 이미지가 물론 이전에도 교회개혁운동 측에서는 세습 안 된다고 해왔지만 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목회를 좀 약간 그 교회를 말아드셔가지고 빚이 막 2, 30억인데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이 가서 그거 다 수습했는데 갑자기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세습했잖아. 그래서 졸지에 나쁜 놈이 돼버린 겁니다. 아버지 목회 그 뒷수습하러 와가지고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김하나 목사 얘기만 나오면 네. 아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일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그런 케이스도 계시더라고요. 예. 빚을 계승 빚을 받아서 수습하러 왔는데 이분들은 네. 아니 네. 또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짚고 싶은 게 목사님께서는 그 지금 안동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은 아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네. 분이죠. 그렇죠. 이제 뭐 제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가셨다가 그분이 네.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이제 두 번째로 왔는데 그분들도 예. 이제 교회에서 인선위원회 구성해서 청빙을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 광성교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명성교회하고 네. 가까운 곳에 있는 네. 그 아 이게 사실 세습하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교회를 물려줬을 경우 잘된 경우도 있지만 진짜 이게 엄청난 또 충돌이 벌어져서 원로파와 담임파가 붙어가지고 권력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 교회가 두 쪽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게 두려워서 사실 차라리 세습이 낫다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로가 되면 네. 그냥 손 들고 네. 손 떼고 네. 깨끗하게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네. 원로가 되어 가지고 나와서 후임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인데 네. 후임이 어떻든 후임이 와서 잘해주면 좋고 네. 못해도 네. 결국 그것은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네. 내가 책임지고 뭐 가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네.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께서 이뤄놓은 이 또 읽어놓은 성과들이 그렇죠. 있는데 이거를 후임 목사가 부정하는 듯이 뭐 과거가 잘못됐다는 식의 얘기하면 좀 빈정도 상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광성교의 경우 상당히 그 원로 목사님이 네. 가슴 아파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아, 그 일로? 네, 그 일로 가슴 아파하셨고 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예. 사실 이런 그 원로와 후임 간의 관계 문제도 예. 계속 좀 더 연구하고 예. 이 문제도 사실은 이런 세습 문제와 함께 더불어 예. 함께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원로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또 원로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을 서로 가운데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이것이 참 큰데 근본적으로는 원로 제도를 없애야죠. 아, 원로 목사 제도를. 네.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애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도 원로지만은 뭐 교단에는 예, 뭡니까 연금 네. 예,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연금 부어가면서 네. 노후의 대책을 연금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원로 제도는 없애는 것이 예, 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죠. 아, 네. 너무 파격적인. 예. 되게 자상하고 인자하게 파격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아니요. 이제 그저부터들 얘기를 한 건데 네. 사실 제가 지금 은퇴한 지 20년 가까이 꼭 19년 돼서 네. 예. 다음 주일 네. 마지막 주일이 네. 꼭 19년 되는 아. 2004년 예, 예. 올해 했는데 예. 제가 19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월 네. 원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으면서도 예. 뭐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예. 받으면서 아,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것도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예. 뭐 한 10여 년 살다 가던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은퇴하고도 오래 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원로 제도는 네. 교회의 큰 부담이에요. 결국에는 네. 종교인 과세 문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있고 또 뭐 관련해서 이제 노후에서 나라에서 좀 그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또 따로 혼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은퇴 후에 원로 목사님과 관련한 그 대우에 관련한 문제가 갈등의 네.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 농촌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래도 도시에 있는 중소 교회들은 어느 정도 네. 원로에 대한 대우를 할 수 네.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네. 자, 농촌에 있는 다 작은 교회들은 대단히 네. 어렵죠. 네. 어렵고 그래서 그 교단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네. 교단적으로도 이미 연금 제도도 중소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하지만은 네. 작은 교회들은 연금 제도를 낼 수도 없어요. 연금을 아유, 낼 수도 예.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예. 아유. 그래도 참 좋은 그 어떤 그 이 목회지 개순 예 그 과정들을 성공하신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본이 돼서 네. 이제 한국 교회의 또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아이고 네. 저기 그렇게 큰 교회가 말이죠 물적으로 풍요로운 그 명성 교회가 그렇게 그 아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 아들 미래도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아, 난 저 김하나 목사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꽤 좋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 명성교회하고 아주 먼 곳에 가서 개척하더라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까 예. 세습이냐 계승이냐를 말했는데 네. 김하나 목사가 정말 아버지의 그런 뜻을 계승한다면 네. 그 뭐 새노래 명성교회인가요? 예. 그 자기가 하고 있던 교회 예. 거기도 큰 교회 아닙니까? 예. 그거 그대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하던 그런 목회의 정신들을 받들어서 계승해서 갔더라면은 네. 정말 계승이 됐죠. 네. 네, 뭐 많이 감추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 예.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후임으로 와가지고 발각될 것들이 그, 아들이 그, 아니면은 뭔가 감출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아,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본인들만 상처 입은 모를 텐데 한국 교회가 이제 깊이를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돼버리고 있는 현실 앞에 좀 두 사람이. 좀 맹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왜 그런 그들의 행태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가면서 그, 이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그, 저기,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예. 네. 네. 목사님, 그 이번에 6월 이제 다가오는데 5.18이었고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설교에서 역사의식 없는 설교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네. 그런 인터뷰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파격적인 목사님. 말씀입니다. 네. 역사의식 없는 설교는 헛소리다라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내에서는 5.18 얘기하거나 6월 항쟁 얘기하면 그거 정치적인 얘기니까 하지 마라.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역사의식 없는 설교는 헛소리다. 이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교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역사에 대한 통찰 없는 설교는 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나. 그래도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려 하는 것은 그 설교가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현실 문제는 완전히 덮어놓고 네. 예? 그 옛날 얘기 성경 얘기가 옛날 얘기죠. 예? 옛날 얘기 또 거기서 그저 윤리적인 요소들만 혹은 도덕적인 요소들만 뽑아서 네. 뭐 사랑해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만 가르친다고 그게 진정한 설교가 될까. 특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분단체제가 아닙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서 오랫동안 이제는 아주 굳어져 버린 그런 체제 아래 살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다시 북한을 주적이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아까 앞에 방송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뭐 주사파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공산주의에 점령받으면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탄압받을 거다. 그런 얘기들. 그럼 왜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까. 왜 북한이 우리를 점령한다고만 생각할까. 어떻게 해서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잘못해서 우리가 점령을 당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쪽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보고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 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상당 부분이 이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네. 그래서 누가 그랬죠. 기독교의 반공화. 반공의 기독교화. 예. 아예 우리들 의식 속에 꽉 박혀 있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아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예?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고민하는 설교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주하고 잘라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상대로만 가르친다면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그 신학은 엉터리 신학이다. 네. 네. 헛소리죠. 네. 네. 그 설교의 역사가 흘러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 현실에 당면한 그렇죠. 그 이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그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물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5.18 광주 학살 당시에 그 저기 교회에서 광주 시민을 위한 모금 운동을 예. 네, 전개 하시려고 했는데 주보에 실렸다가 지워져가지고. 맞아요. 페이스북에 예. 제가 2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네. 그 옥성등 목사님이 제 글을 다시 꺼내내서 얘기를 했던데 네. 그 UCLA. 당시 총회가 예, 예. 총회가 5.18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각 교회에다 연락을 했어요. 네, 5월 20일에 5.18 직후에 얼마 있다가 예, 예. 네. 야, 통합이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네. 그리고 이제 성명서도 내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안동교회도
거에 따라서 우리 헌금하지 않고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보에서 왜 그게 지워졌습니까? 글쎄 나도 그 주보 지워진 것을 보고 내가 왜 이걸 주보를 지웠나 헌금하라고 그랬다가 네. 취소를 한 건가 네. 아직 정확한 기억은 나질 않는데 네. 근데 문제는 교단에서 네.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개교에서 헌금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정보통제와 함께 네. 또 비상계엄 상황이었고 그리고 광주에 대한 모금을 하자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5월 27일 이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전에는 광주의 기억도 얘기 못하던 때였는데 야 참 그 그러니까 그때는 총회가 잘 대처를 빠르게 예장 통합이 그런 교단이 그런 교단이었어요. 네. 그런 교단이었어요. 몰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문익환 목사님의 네. 그 방북에 대해서 다들 욕하고 돌 던지고 뭐 하영식하고 그럴 때 설교 시간에 또 그 뜻을 정확하게 또 전달해 4월 주신 4월 2일 그러니까 89년 목사님이 네. 방북하신 것이 1989년 3월 네. 인가 그랬을 때 예. 그때 성명서를 주일날 성명서를 그 부교에서 발표하시는 주일에 예. 제가 설교를 했죠. 문익환 목사님 설시 예. 다섯 편을 인용하면서 예언자다. 예. 이 시대의 예언자다. 와, 세상에 예. 이제 설교를 했죠. 지금에야 그 뜻을 헤아리는 네. 분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네. 정말 반응이 안 좋았고 지금도 못 헤아리는 분들이 네. 꽤 많습니다. 가서 김일성 껴안는 문익환 목사를 그냥 죽일 놈으로 다 여기고 네. 막 아우성 칠 때죠. 네. 네. 35년 전에 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도 예언자 네. 반열에 오르신 네. 분이 아닌가. 그 이렇게 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개신교 목회자 1,000명 비상 시국 선언을 내셨어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죠. 그런 의미에서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개신교계 원로시잖아요. 이 정권, 이 정부, 뭐 정치, 경제, 남북 관계, 뭐 외교, 한일 관계. 무엇이든 목사님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네. 1년 지나오는 동안에 네. 여러 가지 면을 보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문제점 지적되면 보통 대통령은 사과하고 네. 근데 사과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사과 한 번 없었죠. 그냥 여러 가지 보면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실종.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야당하고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네. 또 여론조사에 보면 60%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전혀 방향을 바꾸거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검찰 권력을 통해서 반대자를 탄압하고 언론을 억압했고 또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독재자의 모습이죠. 독재자의 모습이고 뭐 그나마 국회가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를 마음대로 흔들지는 못하지만 통과시킨 법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네. 무력화시켜버렸다. 네. 문제는 민주적으로 되지 않는 권력. 네. 권력들은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네. 1인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국민의 뜻과 반대로 휘두르는데 이걸 막을 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60%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데 네. 이분들이 좀 일어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의 그런 권력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가 뭐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네? 그렇다고 누가 가서
뭐 감사원이 감사를 할 겁니까? 그렇죠. 뭐 검찰이 제동을 걸 겁니까? 아무도 못하는 이 권력의 독점 체제 이게 참 문제인데 결국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견제. 네. 예.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 아까 말씀하신 역사의식의 맥락에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 요즘에 이웃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막 이웃 종교를 악마화하고 하잖아요. 네. 내일이 또 마침 석가탄신일인데 이런 그 개신교계 행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듣고 싶어요. 네, 매번 막 그 사찰에 네. 불 지르고 막 네, 방화를 하고 다카로 십자가 그리고 오직 예수 쓰고 네. 불상훼손 시키고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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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일날 안동교회 네. 오랜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9년 만에 갔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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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하고선 제가 설교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 네. 이제 담임 목사가 네. 안식년 휴가 가는 바람에 갔습니다. 예. 그날 한 설교 제목이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 아.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획일화된 세계가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세계다. 라고 예. 강의를 하면서 네. 결국 종교도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함께 있어서 협력할 때에 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네. 항상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합니다.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네. 예. 그게 여러 종교라고 보면은 네. 그러나 결국 그 흘러내리는 물들은 한 바다에 다 모인다. 아. 예, 전에는 거꾸로 얘기했죠. 산을 오르는데 네. 여러 길이 있지만은 네. 정상에 올라가면 만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보다는 네.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물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내가 택한 진리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걸 따르고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내가 붙잡은 그 진리를 충실하게 붙잡고 네. 그걸 탐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나와 다른 진리를 붙잡은 사람도 존중할 줄은 알아야지 네. 내 진리만 옳고 다른 진리는 틀렸다 그건 잘못이라고. 그 전체주의 사회 가는 거죠. 뭐 예전에 뭐 저기 총화 단결 운운했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감신대 1992년에 변선한 교수님이 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가 파문을 교회 재판을 통해서 파문 당한 적이 금난교회에서. 있죠. 금난교회에서. 예. 또 최근에 서울 기독대 교수인 우리 손원영 교수님도 불교 법회에 가서 설교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났죠. 네. 그래서 소송을 거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가 그걸 아직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학교 받아달라는 소송을 네. 지금 소송 중에 있죠. 네. 예.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특히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폭넓은 네. 다양한 그것을 그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죠.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함께 협력하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거라고. 예. 오직 예수가 타종교, 불교, 뭐 이슬람교를 배척하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돈과 예수의 길 뭘 선택하겠냐 했을 때 예수의 길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게 오직 예수예요. 쉽게 얘기해서 각 종교에서 각 정신이 바르게 흐르는 것이 한 줄기로 모였을 때 진짜 역사를 바꾸는 물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 물들이 다 흘러오면은 큰 바다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저희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나만, 네. 하나만. 네. 전광훈. 네,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예. 네. 아, 사실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전광훈 같은 부류들이 자꾸 생겨나는 원인은 결국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이 문제들이 낳은 괴물이라고 좀 봅니다. 예. 이건 정신을 차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 예. 무조건 아멘 하는 이 습관을 버리고 예. 아멘 할 때 아멘 해야지 아무데나 아멘을 하는 이 어리석은 그 의식들을 버리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가 악하잖아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한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 안타까운 거는 그런 정광훈이를 신학교 교수도 따라간다는 데 있어요. 아이고. 저기 저 장신대 교수도 있어요. 네. 김모 씨라고. 결국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여야 하는데 예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예. 마지막으로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목사님 한 말씀 예. 해주신다면. 그 특별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네. 이제 교계를 비롯한 이제 뭐 사회는 윤석열 정권이요, 교계에서는 정강훈 뭐 명성교회 세습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목사님께서 원로로서 좀 마지막으로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 네. 좀 한 말씀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고 예. 그래도 뭐 한 말씀 드린다면은 네. 결국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네. 네. 포기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그런 확고한 희망을 우리가 지니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악의 세력은 반드시 꺾이고 정의로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투쟁하면 역사가 변화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님, 또 우리 존경받는 원로로서 우리 목사들 지금 무임 목사들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무임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목사들에게도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예. 한때는 신학교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학교가 번성을 했지만은 이제 지금 밀물처럼 다 빠져나갔는데 이미 그렇게 몰려와서 졸업을 하여서 목사가 된 분들. 이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네. 없다는데 문제가 있죠. 네. 네,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들 많이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제가 할 때는 참 신학교 장신대 입학이 그때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어디든지 갈 데가 다 있었죠. 지금은 300명. 한번 입학에 300명 혹은 그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분들이 졸업하니까 갈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수급 조절이 뭐 어디서 조정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부름 받았고 목사로 안수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갈 길을 찾아야죠. 네, 갈 길을 찾아야죠. 옛날에는 사실 그 또 인구도 많았고 네. 또 정말 사회 전체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그런 때였고 한데 지금은 위로와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많아졌고 네. 근데 그게 뭐 진정한 케어의 그 수단이 될 수는 없겠죠. 네. 어떤 교회는 가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네. 또 교인 수가 주니까 교인들을 네. 지키기 위해서 뭐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나 뭐 돈을 더 내라 막 이렇게 또 압박하고 그 와중에 또 마음 상해서 떠난 네. 분들도 있고 참 목회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 사실 우리
유경재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하면은 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 목회 롤 모델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잘하고 계시다. 아니, 역사 앞에서 참여하는 그리고 이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목사님 전두환 시대에 전 광주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 담력은 제가 아직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막 남산에 끌고 가는 때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네. 예. 또 막 많은 교인들이 또 예. 계셨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목사 되고 만나는 어른인데 아~ 사실 그 한국 교회의 그 슬픈 이야기들 그리고 아픈 점들 꼬집을 때마다 저도 참 공허하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오늘 목사님 뵙고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 갑니다. 목사님 오늘 예,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모신 서울 안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경재 목사님 통해서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은 위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는 뜨거운 신앙 가지시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대모대 목사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